민주당 출신이죠. 김진표 전 국회의장 앞서 논란이 됐던 이 회고록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저희도 당시에 전해드렸었는데요. 김진표 전 의장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될 가능성 이걸 언급했다고 주장을 해서 여야 간의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었죠. 네, 맞습니다. 이 김진표 전 의장은요, 지난달 27일 출간한 회고록 초판본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과 단둘이 만났을 때의 대화를 전하면서 대통령이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을 담아서 당시에 이제 뭐 대통령실도 반박을 했고요. 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요. 이후 이 최근 발간된 이세본에서는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.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이 관계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이 사회 일각에서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이 관련 내용이 수정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초판본에서는요,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여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준 거죠. 하지만 수정본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좀 뉘앙스가 달라 보입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전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기술을 한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김 전 의장은요, 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본문 하단에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이 정치력을 발휘해준 여야 대표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라는 주석도 달았다고 합니다. 김 전 의장의 회고록 초판본이 나왔을 당시 또 강하게 비판을 했던 대통령실은요,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 발언 그 왜곡을 인정을 했다면서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.